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청렴도는 지난 12년 동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들어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와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 꾸준히 1위에 오르면서 청렴도 상승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광양시와 영광군이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진과 해남, 신안과 담양도 2등급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뭐 17년 이후에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조금 가중하고 지난해 발생한 사건은 좀 감경 적용해서 감점을 좀 합리적으로 산정을 했고요. 반면 최하위 5등급을 받은 지역도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농산물 도매시장 공사 관련 금품 수수와 하수도 공사 대금 비리 사건, 시장의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 등으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해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와 같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고흥군은 전임 군수 재임 기간 인사 문제와 보조금 부당 교부 등 부적절한 행정이 낮은 등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둘로 나뉜 주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청렴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흥군은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습니다. 장흥군은 청렴교육과 간부공무원 평가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내부 직원에게 낮은 평가를 받아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2등급이 떨어져 4등급을 기록한 나주시는 올해 5등급까지 내려갔습니다. 나주시는 보조금 감사에서 공무원 갑질 등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도군은 지난해 대비 2등급이 하락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진도군은 취득세 부과 감면과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민원인 불만이 많았던 점이 청렴도 하락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낙제점을 받은 전남 지역 5개 시군은 부정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타 지자체 우수시책을 참고해 청렴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